Nice Game TV.강한 남자들의 강력한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클럽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박수를 보통 이렇게 쳐주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궈줄 그 첫 번째 두 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셔볼 그분 아무도 안 하는 레이븐 장인 오직 레이븐 온리 레이븐 보기보다는 젊은 피 유식한 철지 쌍피 김도욱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5.7피트 몸무게 154파운드의 전적 2258승 1336패 62.8%의 승률을 자랑하고 계시죠.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예 다른 캐릭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오직 지난해 레이블만, 우승자 예 레이블하고 공을 사용 강력한 철지 철지들의 1등 철지들의 우상 캐릭터 포비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이 캐릭터 포비 포기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할 줄 아는 캐릭이 없어서 그냥 쭉 한 캐릭만 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만 해요. 캐릭은 애정을 갖고 저는 계속 하나만 그냥 파는 걸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 스타일로 가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하시고 오늘 이기면 두 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기면 또 두 배.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지난주 우승자 김동욱 선수의 맞서는 두 번째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곰과 삼위일체 곰도 사실은 털이 많진 않다. 나도 적당한 양의 털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1에서 만나보셨던 지르삼 심의리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5.7피트 키 몸무게 무려 242파운드 하지만 그 사람의 전적 늦게 와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각쟁이 자 전적 대충 얼마나 돼요? 승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야죠 선생님. 55%. 자 오늘 쌍피 선수 처음 만났어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즌 1 8강 때 그 모습. 하지만 오늘은 티셔츠를 주지 않는다는 거. 오늘은 티셔츠를 받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겨서 무다 상품권을 받아가야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야죠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방송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야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오늘도 테켄 스트라이크의 16강 진출자답게 8강 진출자다운 모습 보여드리는 거 기대하면서 저희는 바로 자리에서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경기 착석 부탁드리고 저는 중계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우 중계 잘하시는데요? 아 네 지금 화면에 저희가 나왔네요. 어 중계 굉장히 잘하세요. 잘해요. 지금 막 혀가 막 꼬여가지고 밥을 네. 안 먹었더니 네네. 혀 고파가지고 네. 혀가 막 꼬이네요. 아 근데 지르삼 선수 242파운드예요. 이게 파운드로 계산하니까 네. 정확한 수치가 좀 안 나와요.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죠. 아, 키도 다 피트로 했어요. 5.7피트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5.7피트면 대략 한 175 정도. 정도.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5.7피트가 세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뭐 센치보다는 뭔가 이게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개하기 조금 더 편한. 아 이게 지금 첫 경기부터 굉장히 자주 싸우는 게 뭐냐면 네. 지르삼 시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쌍곰 유저란 말이에요. 아 라운드 1 곰이 곰을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쌍피 선수도 레이븐을 하긴 하지만 쿠마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쿠마끼리의 배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레이븐 장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곰의 안성도보다는 그렇죠. 레이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도 곰을 하나 사용하다 보니까 아... 곰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르삼 선수가 이 싸움은 그거거든요. 쌍피 선수가 지금 파이트클럽 1회 우승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파이트클럽은 어떻게 보면 2부 리그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2부 리그의 1인자냐 1부 리그의 8강 및 유저냐. 아 그렇게 그러니까 메인 대회냐 네 4부 리그냐 네 NLB 우승자냐 챔스 아 그렇죠 그렇죠 탈락자냐 그렇죠, 그렇죠. 탈락팀이냐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 양승 주고받는데요. 네. 아무리 안되죠. 지르삼 선수가 본인한테 굉장히 약한 본인이 이제 좀 대처하기 어려운 상대를 그때 뭐, 그때 누구였죠? 보이 선수였나요? 네. 그런 스타일 뭐 몰아치는 스타일을 만나서 네. 뭐 보이 세인트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원래는 잘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근데 졌네요. 졌죠. 근데 그 뭐 일방적인 경기 막 그 아까 뭐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항상 네네. 뭐 일방적인 경기는 나오지 않고요. 네. 약간 지금 이번 판은 약간 아니 뭐 어차피 한번 뜨면은 뭐 네. 저 정도 다니까. 자, 잽을 한번 하다. 아, 좋아요, 좋아요. 라운드까지, 아! 아싸! 패턴인데, 어? 레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레이븐이라.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판정이구나. 자, 여기서 이런 상대. 띄웠어요. 쳐. 더블 포까지 깔끔하게. 그래요. 이게 곰 자체에 대한 플레이는 시므리 선수가. 네.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 방금 딜캐 좀 아쉽고요. 저 한 방 싸우기, 한 방. 저 이게. 자, 한 방이거든요. 아! 끝나네요. 아, 노리고 있었던. 네. 시브리 선수가, 어, 박수 좋아요. 네. 시브리 선수가 8강까지 올라갈 때 가장 큰 공신 했던 게 뭐냐면, 네. 컷킥과 더블 어퍼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선수예요. 아. 그리고 곰의 더블 어퍼는 굉장히 무섭다고.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그 철권 뭔가 감상을 하면서. 네. 항상 느끼고 있는 거죠. 막히면 초풍이 뜨는데. 네. 막히지 않겠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패턴으로 당한 만큼 당했어요. 당했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상대편이 레이븐이 아니라는 거. 네. 네. 자, 3타 딜레이 좋았고요. 자, 1866승이에요. 네. 잡아두고 확실히 상피 선수가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죠. 지리사 선수 같은 경우에 승률을 가렸죠. 네. 보통 가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5%의 승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임장에 가서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그렇죠. 55%의 승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승률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고수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55% 승률이 나오냐 집 앞에 오라시 가서 70% 이상 나오냐 다른 거거든요. 아 그럼요. 자 경기 또 이상해지는 한방 싸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그 좀 선수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지만 네? 본인들은 좀 하시니까 어어. 이제 좀 작업을 위해서 그 승률 오! 마무리는 안 돼요. 아, 마무리 안 되죠. 노렸어요. 노렸어요. 네, 자! 아, 이거 캐치 못하네요. 네. 승률 작업을 하러 조금 못하는 동네 출장도 가지 않나. 나이스 게임 TV 오셔서 게임을 돼요. 아, 승률 작업 하시러? 네, 뭐, 인달 도자기라든지. 아, 거기 다 발라주시면 되죠. 그렇죠. 공방 같은 데 와가지고. 와, 아, 쌍피 확실히 저번 주 1주차 우승자답게. 네. 어우, 기가 막혀요. 네, 1세트 굉장히 무난하게.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면도도 굉장히 깔끔하게 오셨어요. 어 그러게 저번주랑 확실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저번주는 긴가민가하고 그냥 오셨는데 네네. 이번주에는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송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렇죠. 계속 멘트도 바꾸라고 그러고 뭔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뭔가 예측하고 이런 방송을 나가서 나한테 뭔가 득되는 게 뭔지 아 지금 나오고 계시죠. 저기 뒤에 흰색 양복 입으신 분이 아 시므리 선수가 삼고밀체라는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리 선수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네. 시므리 선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훨씬 뭐 잘생긴 것도 있고 등치도 훨씬 크고 키도 되게 크죠. 한 190 되는 것 같고 저 처음에 들어와서 네. 막 그러길래 아 현피 오셨구나. 아 근데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므리 선수의 네. 친형입니다. 친형이죠. 친형이에요. 친형이에요. 아 친형이고 그 어떻게 보면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네. 이런 뭔가 그 옛날에 굉장히 큰 전래 그 유명한 전래 동요가 있죠. 전래 동요. 동요 동화. 전래 동요. 동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전라 네. 전라 동요는 아니잖아요. 자, 지금 브루스 캐릭터를 바꿨는데 시무리 선수가 바꿨어요? 아, 쌍곰을 제외한 저는 캐릭터 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방송에서는.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네. 연습할 때 잠깐 봤거든요. 풍신류도 잘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할 줄 안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아 쌍피 선수는 레이븐밖에 못하는데. 쌍피 선수도 약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그러면 아 완성도가 이제 선수를 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분명히 지리 선수가 쌍곰이 안 통하자 브루스를 꺼냈잖아요. 네. 그러면 쌍곰만큼의 뭔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뒤에 있는 게 붓인가요? 붓인가요? 뭐 문익점이죠. 네. 네. 아 목화씨. 어 찌찌뽕 쭈쭈뽕이요. 네. 아 그걸 왜 했어요? 네. 아 문의점이라고 하길래 제가 네. 배운 게 몇 개 없어갖고 아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게
지금 또 시원한 여름철이니까 튜브를 끼고 있어요. 네, 거기다 뭐 등에 넣어 이따 먹으려고. 네, 초밥을 잔뜩 네. 챙겨놨고요. 초밥이 저게 데코용이죠? 초밥 대짜. 네, 아, 저게 실제 초밥 아니죠? 아,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오! 자동 올려지는 거죠? 자동이에요? 네. 아. 뭐, 아님 말고라는 말 있죠? 저기 자동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엎드린 자세에서 네. 기상하면서 들어오는 하단은 자동 올린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김동 선수 지금 회심의 기억 귀신권 한번 날려봤는데, 김동 네. 선수가 절대 안 한 점. 아. 라운드. 자, 노려야죠. 아. 곰 대곰. 자, 콤보요, 콤보요, 콤보요. 마지막 콤보죠. 1대1 네. 그러니까 시브리 선수도 네. 딴 콤을 주 캐릭터로 하긴 하지만 다른 캐릭터 전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일단 그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1을 통해서 네. 삼곰일체라는 그런 별명을 얻어냈지만 네. 신영님도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셨고 네. 이제 사곰일체라는 것보다는 일단 뭐 곰가족 뭐 이런 캐릭터가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한번 놔두고 실용적인 그런 조합으로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음 시즌까지 살 빼고 오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또 캐릭터도 바꾸지 않을까. 뭐 못 막았어요. 자 이거 태클까지 노리면 아 안 맞았고요. 카운터 아니죠? 하단 중단 오. 사타 잽 저렇게 하단을 섞어서 때리면 진짜 방어하기가 아 시브리는 아. 퍼킥이 시브리 퍼킥은 정말 깔끔해요. 패턴 아이고 네 안 일어났고요. 추가 데미지 넣을 수 없다는 거 외에 큰 리스크는 없어요. 네, 그 저게 저렇게 피살기를 딱 대놓고 쓰는 게 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근데 반격기나 뭐 그런 흘리기가 없는 챔피언들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네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안 일어나도 네. 자세 변환해가지고 이지를 걸면 되고 굴러도 맞나요? 뒤로 굴르면 필살기 상태에서 뒤로 우리가 랩을 돌리면 또 굴러가요 앞으로. 아 그래서 추가적인 데미지도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패턴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떴어요. 적다는 게 굉장히 이런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오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네, 네. 방금 만약에 콤보를 맥도넛에 넣었다면 네. 절대 레이븐이 때리고 못 들어가요. 아 여기서 일단 반은 지구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 기도 맞았어요. 벽이나 조금 하단 올려차기 아유 아 2번 잡기 왼손 잡기 이렇게. 아 쌍키 선수 무력한데요. 오파삼 선수입니다. 네. 네. 쌍키 선수가 왜 테켄 스트라이크랑 이렇게 좀 운이 안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선장에서도 제가 테켄 스트라이크 16강에 가능한 선수로 뽑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네. 쌍키 선수와 눈매 선수 약간 플레이를 보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단단한 두 선수가 실력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기도 한데 네. 우리가 결국에 16강 그런 큰 대회 메이저 대회 16강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네. 기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막 빅사이터 잡고 막 올라올 수도 있지만 기복이 없이 단단하게 잘하는 선수 그렇죠. 단단하게 잘하는 선수를 예선에서 꼽으면 항상 네. 쌍피랑 눈매예요. 아, 시므리 선수는 방금 전에 저한테 눈짓으로 네. 5판 3선이냐 3판 2선이냐 네. 내가 두 번 져야 되냐 세 번 져야 되냐는 그런 눈빛을 보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눈빛. 실제로 테켄 스트라이크에서도 네. 몇 판 져야지 티셔츠 받아갈 수 있냐고. 아, 근데 너무 겸손해요.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 시므리 씨를 오락실에서 만나면 네. 한 판도 못 이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시즌 1때 시브리 선수가 8강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8강 가서 너무 아쉽게 졌단 말이에요. 게임 자체가 무기력하게 네. 졌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운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예선장에서 떨어뜨린 네임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지르산 선수가 잡고 올라온 거죠. 거의 다 잡았어요. 네. 자 저희가 선수들에게 네. 잠깐 숙지를 안 시켜드릴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네. 지르산 선수가 네. 항상 저희 뭐 경기장에 와서 네. 뭐 선판이 선수만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저런 특이한 코스튬을 하고 오셨다고 해서 이벤트 매치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네. 그 저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뷰를 굉장히 30분까지 가까이 길게 했기 때문에 3판 2선제 굉장히 딱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네. 5판 3선제를 했을 때 딱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룰을 그렇게 좀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5판 3선제로 네. 왜냐면 그렇다면 지름 선수가 이게 이벤트전이 아니고 아 이길 수 진짜 있어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집중력 있게 플레이를 해서 지금까지 이벤트인 줄 알고 맞았던 건데 아, 그렇죠. 이제 때리면 되죠. 이제 아 대세는 패패승 승승이니까 네? 자 아 이기면 돼. 잘 바꾼 줄 알았더니 이길 수 있잖아요. 나 쿠바 색깔이 왜 저래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색깔이 이상해요. 이 맵에서 보면 그래요. 마스크 왜 저래? 아직 몰라요. 저 머리에 들어가는 마스크가 있는 게 더블 어프 있나요? 아 잽혀가지고 자 막았어요. 아 자 더
같은 자세에서. 아, 저희가 네. 괜히 이거 이벤트전이라고 쓸데없는 얘기 꺼냈다가 그렇죠. 시민이 선수가 일부러 맞았단 말이에요. 아, 아까 일부러 안 맞았어요. 이게 충분히. 그럼요. 아까 잡았거든요? 두 개 막는 거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자, 시민 선수. 자, 자 파요 자, 이기 중단. 파요 이기잖아요. 아, 방금 되게 네. 김동 선수가 정말 가장 좋다하게 느껴진 게 네. 그때쯤 심원우 중단은 움직이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걸 또 가드를 하네요. 콤보 시원하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상대도 쿠마이기 때문에 네. 거의 약간 미스가 나도 그래. 확정적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 자 이거 캐치 아 바꾸네. 아 귀신 꺼죠. 아 노렸는데 네. 노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빨리 바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쌍피 선수가 노리는 거 알고 늦게 바꾼 건데 아. 늦게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엔 2세트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중단 잘 막았는데 딜캐가 없었어요. 자 하단 막았지만 하단 하고 끊고 자 다시 쌍커킥 쌍커킥 여기서 기지꺼 떴어요. 아 콤보 실수 왔어요. 아 정말 중요한 콤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선수가 빨리 집에 가기 코키. 위해서 네. 일부러 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몰라요. 이거 밖에 몰라요. 한번 좀 이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좋아요. 자 돌렸어. 아, 일부러 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겼어요. 네. 지금 다시 보셔서 집중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네. 이거 뻔히 보이죠. 자 수 맞았고요. 아 저 자세가 씹히네요. 지르사는 선수가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이젠 저도 되겠구나. 아니 이젠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또 방금도 네. 양손을 눌러야 되는 커맨드인데 왼손밖에 안 눌렸어요. 아 그런가요? 지르사 선수 이기는 모습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게 좋죠. 네. 아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네,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자 커키 떴어요. 바운드하고 네. 자 갑니다. 지르사 갑니다. 자 여기서 페페 승승승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자 뒤에 레이븐이 레이지거든요. 근데 함부로 막을 순 없어요. 분명히 잽 원투 잽 잡아두고 귀신권. 자 커키 막았어요. 아 읽었는데 딜레이 캐치가 약간 늦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이길 수 있어요. 아직은 자 서로 태그 한번 잘못 누르면 네, 자 바꿨고 자 레이븐. 와 근데 여기 아 레이븐이니까 원투로 마무리 시무리. 아, 아쉽게 시브리 선수가 저번 주 우승자인 쌍피 선수에게 3대 떡으로 패배를 합니다. 아, 떡이라는 제 떡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확실히 쌍피 선수 시브리 선수 친족이 네. 지켜보는 가운데 아, 좀 아쉽네요.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예능도 좋지만 아, 정말 많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의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궈줄 그 두 번째 매치 선수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안나 유저. 나는 오늘 가볍다. 왜? 카드를 안 들고 왔으니까. 그렇구나. 왜? 카드가 없으니까. 왜? 카드 삭제방에서 쳤으니까. 카드 삭제방에서 쳐서 전적이 없는 5.7피트 121파운드 불안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야 이제 본인이 박수를 치면서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겨 스트라이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제가 우승했죠. 아 우르사 선수에게 카드 삭제빵. 일로 좀 오시고요. 왜 이렇게 건들거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아, 카드 삭제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네. 하지 말아주셨습니다. 아 그 자존심이 상해서 슬퍼서 자존심보다는 제 안나가 삭제당했다는 그런 마음이. 아 본인은 안나 내 현질 얼마나 했어요 거기다? 거의 한 500원 투자한 것 같습니다. 500이요? 자 그럼 다음 얘기를 이 정도의 투자일진 몰랐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 홍대에서 음악하는 분권신 돌격 히어로 우승자 양학의 종결자 양학의 아버지 뮤직 풍신 지상 모셔봤습니다. 5.9피트의 오늘 가장 큰 키 132파운드 날씬한 몸매 3469승 3333패 이거 맞춰온 거예요. 3333 맞춰온 거예요. 예능을 알아요. 방송을 하는 지상씨 50.9%의 굉장히 낮은 승률. 자 예. 철권 바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과 이런 걸로 유명해요. 아유, 특이한 캐릭터. 예.
그런데 저는 철권 스트라이커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철권 스트라이커 못 올라가겠어요. 예선전에는 저랑 같이 지방 예. 투어까지 다 돌았어요. 못 나왔어요. 예. 안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안 나왔을지 여쭤보는 거 이전에 기타 얼마짜리예요? 아, 지금 그 기타 팔았습니다. 아, 그 기타는 예. 팔았고 보통은 이게 뮤직 예. 뮤직 뮤지커 뭐 뮤직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 좀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고 예. 이런 게 좀 있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그 애착이 별로 없는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기 때. 예, 아기들을. 아, 나는 예. 프로니까. 예. 아, 예. 뭐 본인 철권 예. 방송도 하고 있죠. 아, 예, 다음 팟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팟에서. 예. 보통 언제예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예. 그럼 홍보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검색해요? 예, 그냥 지상이라고 치면 한글로 됩니다. 철권 아니면 지상. 철권 예. 아니면 지상으로. 보통 새벽에 합니다. 많이 보통 새벽에. 뮤직 하는 사람들은 좀 늦게 자고 일찍 예, 아니, 밤이 바뀌었죠. 아, 밤낮이 바뀌어서 예. 생활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또 중계석으로 이동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님 같은 경우는 시즌1 때 저희랑 같이 돌아왔는데 어렵게 올라올 법하다가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인상도 좋고 에이. 성격도 좋은데 그래서 좀 없어요. 그리고 옷도 되게 잘 입어서 방송 나왔으면 아, 이 사람 나오면 조금 이렇게 이래저래 네. 굉장히 모양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항상 한 4강쯤까지는 올라와요. 뭔가 아쉽게. 그리고 돌격 히어로 우승자 양학의 종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돌격 네. 히어로라는 게 네. 초보들 대회였대요. MBC 게임에서 했던 아. 거기 나가서 분권만 써서 이겼대요. 계속 분권해서 신규 등록 카드. 자, 노네임이에요. 신규 등록이에요. 야. 왜? 삭제당했으니까 없으니까. 우르사 선수의 쌍고마에게 털렸다는 얘기가. 슬롯도 없어요. 지금 내, 오, 모쿠진 골랐어요. 모쿠진. 아, 왜냐면, 지상 선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노랑단, 초록단이라서, 야뿌인 거예요. 와. 너랑 나랑은 세급 정도 차이 난다. 레벨이 다르다. 네. 모쿠진을 골랐고, 이거는 아까 지상 선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예능으로 뭐 원 캐릭해도 원 에너지 해도 되냐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습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웃겨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웃겨요. 네. 그리고 이거 못 이기면 원 에너지 고를 만한 그 이미지가 안 나와요. 아, 이거 지상 선수 근데 아무리 뭐 본인이 자기를 뭐 저평가하지만 네. 이겨야 돼요 이 정도는. 근데 뭔지 알아. 시작하자마자 잘 보고 알아서 그렇죠. 흔들거린 거 보면 대충 알아요. 네, 뭔가요? 저 이거요? 네. 이거요 지금 뭐냐고 이게? 네, 뭐 있겠죠. 뭐든 되겠죠. 네. 목코진이죠. 남자 목코진, 여자 목코진도 네. 있죠. 자, 분권. 자, 아, 안 바꿔요. 자, 아, 밥 의상 좋은데요? 밥 의상 좋아요. 뒤에 방망이까지. 자, 지상이 지상을 찍어요. 지사킥? 잘 풀어요 잡기! 잘 풀어요. 2타! 아, 2타에서 심리전 올려차기. 아, 아, 오, 원투! 자, 야, 이거 계속 하단 상대가 약간 하단을 이용해서 아. 하단 위주로 심어주고 있어요. 프란, 김근영. 네, 폴을 하는 선수들이 네. 제가 이제 접수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폴 하는 유저들 그 재분율을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포를 메인으로 잡고 나온 선수가 본선에 별로 못 올라왔어요. 아,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폴이 어떻게 보면 S급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운 캐릭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폴은 오피다 원래 오피였고 지금도 오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본선을 못 올라오고 폴 자체가 기본적으로 잽이 빨라요. 아,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어떤 태그2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약한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딱히 강하다고 표현하기에도 좀. 아, 지금 로우죠? 네. 로우. 어, 슬라이즈. 이거는 보니까 프란 선수가 네. 안나의 마지막 남은 안나 유저라고 했는데 네. 안나를 버리고 저기 했어요. 지금 지상 선수가 제가 내 철권 시작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네. 저랑 계급이 별로 차이가. 아, 무슨 단이시죠? 녹단. 아니, 온라인이긴 그, 하지만. 그래도 차이 나요. 바로 있다. 예. 네. 그리고 온라인 녹단이랑 아케이드 노랑단은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가서 녹단 못 이겨요. 온라인에서만 그렇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네. 실제로 그 게임장 가서 하는 거랑 네. 더 노하우 쌓이는 게 좀 다르죠. 아, 그렇죠.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좀 사람도 친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 분명히 지상 선수도 상대가 뒤져봤어요. 목구진을 고르고 암흑기 골랐기 때문에 이건 좀 이겨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좀 굴거 아쉽네요. 콤보 좋네요. 중간에 촉풍이 한번 안 나갔는데 진인가요?
방금 카지아였던 것 같아요. 카지아요? 네, 콤보가 시원하게 안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깔끔하게 잘 넣었어요. 와! 벽 데미지. 자, 그래도 밥, 레이지 밥이거든요. 시장 선수 목푸신을 상대로 지금 3대 0 스코어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직전입니다. 네, 아, 역가드 짬바이까지. 아, 지상 선수. 아, 공중 콤보에 있어 상대가 단시계로 버릇처럼 낙고 칠 것이다. 아. 라고 예상하고 대점프 커킥으로 역가드까지. 아, 포란 선수가 지금 표정으로. 네. 지상아, 너는 16강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아. 형이 먼저 나가야 돼. 16강 나갈 사람은 이 중에 혹시 있다면 그건 나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저도 이제 철권을 연습하면서 1차 목표가 지상님이거든요. 아. 네. 1차 목표, 1차 목표. 자본주의는 그 다음인가요? 자본주의님은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아, 좀 까다로운가요? 네. 2차 목표는 누군가요? 2차 목표는 리리만. 재환이. 재환이 좀. 어, 그리고 오건 안 나오고요? 자, 프란 선수의 안나가 200원이라는 유저가 안나 1인자라는 명칭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다고 아까 본인도 얘기했죠. 플레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플레이를 안 한다고 해서 프란 선수가 급급으로 못 올라오면 절대 1인자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한때 챔피언 자리를 했던 사람이 은퇴를 하면 네. 챔피언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다시는 절대 그 바닥에 돌아오지 않아야 네. 그 명성이 유지가 돼요. 네. 헐크도 챔피언에서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엄청 털렸잖아요. 그냥 갔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시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그 선수들이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지상 한방 있어요. 레이지거든요. 2타 딜레이. 자, 이거 자, 딜캐 좋아 좋아 가운데까지 좋아. 좋아요. 자, 여기서 이지 한번 내가 복권신인데. 자, 내가 복권신인데. 자, 복권. 아, 1, 2, 3. 기가 막혀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아, 음악 얘기를 하지 말라 했지. 궁금하긴 한데. 네. 나중에 한번 저희 구경 가죠. 저 의상을 보니까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할지 대충 알 것 같기도. 아, 어떤 건가요? 발라드? 테크노? 테크노. 네. 자, 바운드. 좋아요. 시작 좋아요. 드디어 처음은 시작 좋았는데, 그거 약간 실수. 네, 마지막 것만 실수했죠. 아, 이게 1, 2, 3 이후에 계속 저 기술을 똑같이 맞아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지 멀지 전에 먼저 때렸어요. 자, 콤보 넣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자, 들어가면 하단. 아, 콤보 넣기 어려워 이것도. 아, 들어와. 아. 근데 들어가서 들어가. 네, 이게 오거나 뭐 헤이아치나 잡히나 같이 네. 낮은 타점에 그 바운드기들이 있는 챔프들만 주워 올릴 수 있거든요. 레이지밥. 자, 끝났다. 아, 지났어요. 너무 테크노를 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방금 딜캐를 했지만 막았어요. 방금 앉았거든요. 거리에 됐어도. 네. 자, 벽공까지 시원하게. 어, 좋네요. 자, 여기서 어, 자 청내 이펙트가 뜨네요. 맞으면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공시 누르는 것도. 아, 야, 진짜. 야, 야, 낙엽수 이거 지금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거의 움직임에서 낙엽이라고. 오, 아, 좋아요. 와, 어, 저 분위기 되게 좋아요. 최선수 방금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네. 나 낙엽 쓸 거야라고 하고 대시를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게 상대가 분권을 맞아 우리 클리니트로. 네, 지금 어, 분위기 막았어. 분위기 타니까 좋아요. 자, 공중 나퍼 치는 것까지 때리면 더 많이 때릴 수 있죠. 몰아쳐요, 몰아치는. 자, 여기서 허리케인 졸라맨 허리케인. 자, 하단 잡아놓고. 아, 이거 탱글스 네? 죽었어요. 자, 돌았어요. 자, 하단 분권. 분권. 마지막 분권 하고 싶을 거였는데 저번에 분권밖에 없어요. 봉신! 봉신이에요! 분권! 봉신이에요! 뮤직 봉신! 뮤직 봉신! 음악하는 분권의 신입니다. 아, 프란 선수 지금 야, 그러니까 프란 선수 그 지상 선수에게 자기가 뭐 본캐를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자진 자, 뭐 자, 좀 기분 나쁠 필요 없는데 네네. 약간 스크래치 났어요 지금. 아, 약간 약간 그 도도한 표정. 네. 그 도도한 표정 온데간데 없어요. 어, 왜냐면 왜? 마지막까지 분권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뮤직 붕신. 뮤직 붕신 그 마지막 분권은 나 분권 쓸 거야. 쓸 거야. 쓸 거야 하고 쓴 거예요. 아, 약간 마지막 분권은 샵 그 반올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분권. 네, 그런 느낌. 네. 분권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약간 또 리듬이 다른 분권. 그렇죠. 네. 아, 다시 왕대로 아깝어요. 왕대로